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화가 오늘 또 이렇게 활짝 핀 가제발 선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동영상 찍는 목적은요, 이렇게 꽃이 잘 피다가 이렇게 엄청 아름답게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컬러도.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답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죠? 근데 무슨 원인인지 지금,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거든요? 노랗게 이게 말라 죽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들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 처치하려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살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꽃이 아직 다안 펴갖고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여기도 보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있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꽃이 펴서 다 졌어요. 꽃이 펴서 다 졌는데 아직은 이렇게 안핀 것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안핀 것도 있고 이렇게 활짝 핀 것도 있어요. 꽃이 정말 예쁘게 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꽃이 진 데가, 꽃이 저번에 꽃이 다 져갖고 제가 이렇게 다 뜯어냈거든요. 여기도 지금 꽃이 다 이렇게 져갖고 제가 이렇게 뜯어내거든요. 이렇게 뜯어내요. 뜯어내서 다 버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지금 궁금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안될것 같아. 이게 말라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잘라서 물놀음해서 싹을 키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뜯어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좀 뜯어놨어요. 이렇게. 중간에 깨대요, 수량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이렇게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제가 실험해 보려고,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잃었네요. 여기도 중간을 이렇게. 아우, 손이 잘안 들어가네요. 손이 커갖고. 이렇게 뜯어내서 여기로 지금 물얼음 해갖고 살릴 수 있는지 지금 다 말라서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삐뚤어져요.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쭈글쭈글해졌죠. 여기는 보면 거의 다 말랐어요. 이게 살 확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얼음 한번 해보려고요. 싹이 날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잘라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쪼글쪼글해서 탱탱한 거면 한 번만 탁 비타면 딱 떨어지는데 이거는 잘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몇 번, 한세번 돌려야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얘네 살지 지금 궁금해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잘라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말라버렸죠. 이거 봐. 다치니까 뚝 떨어지네요. 이게 살아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 여기다 보관하겠습니다. 안에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아우, 아까워. 아우, 너무 아까워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화분인데 이게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얘네 누렇게 된 것만 일단 잘라서 한번 방법을 대보겠습니다. 얘네는 어디로 댈까? 손을 댈 데가 없네요. 쭈글쭈글해서 이게 몇번 돌렸는데도 막 돌아 앉으네요. 와,
좀 일찍이 처치를 해야 되지 될거 아닌가 싶었는데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돼서 이걸 손으로 잡아 뜯었더니 안될것 같아. 여기로 일단은 뜯어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빽 달아가고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돌려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가 다 망가졌으니까 일단 얘는 버리는 걸 하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네요. 손 대자고 하니까. 얘네도 안될것 같아서 얘네도 달아서 이렇게 뜯어야 될것 같아요. 노랗게 돼서 물놀음 한번 해보려고요.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게또 경험이니까요. 예, 이렇게 뜯어내야 또 다른 것도 또잘 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른 거는 자라는 건또 엄청 잘 자라고 있잖아요. 파릇파릇 탱탱하게 이렇게. 근데 얘몇 개는 왜 무슨 원인인지 이렇게 됐네요. 얘네도 이제는 꽃이 다 지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얘네도 다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한번 다른 거를 살려야죠. 일단 누렇게 된 거는 방법이 없지만 잘 살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살려봐야죠. 이렇게 하면 다된것 같아요. 여기도 다잘 자라고 있어요. 일단 얘네는 여기다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 지금, 좀 끝이 됐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렇고 마른 거를 보이시죠? 얘네를 제가 좀 처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쭈글쭈글하고 보셨죠? 다 말랐어요. 보셨죠? 이게 보면 다 누렇게 됐는데 얘네를 일단 여기다가 휴지를 일단 깔겠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깔아갖고 어떻게 나만이 방법대로 물오름 한번 해서 뿌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해야 뿌리가 내릴지 궁금한데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안 해보던 거라서 휴지를 깔고 이렇게 물을 뿌린 다음에 얘네를 물놀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깊은 게 없어갖고, 이렇게 낮은 걸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2주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정말 싱싱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뿌리도 지금 살짝 내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것 같습니다. 경험상에는 저도 저번에 한두번 정도 저렇게 한게 저쪽 베란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경험상에는 다살것 같습니다. 아니 이랬는데 요 며칠 어간에 이렇게 누렇게 되고 이상하게 되네요. 깜짝 놀랐어요. 영양이 꽃이 피면 영양을 꽃이 다 빨아먹어서 영양이 부족한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아서요. 이렇게 작은 것도 제가 다 꽂아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거는 다 싹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중간이라 이게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휴지를 접어갖고 중간에만 놓게. 이렇게 중간에 놓게 좀
잘안 되네요. 이것도 좀 크다. 조금 더 작게. 뭐든지 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정말 이런 거는 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고 눌려 넣는 작용을 하려고요. 이렇게. 이러면 얘네가 다 고정이 돼서 떨어앉겠죠? 휴지를 많이 놨더니 물이 좀 적네요. 물을 좀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저번에 것도 보니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다 자라고 싹이, 새싹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키워보고 날이 살짝 신정 지나서 조금 따뜻해질 때 화분에다 심어보려고요. 이러면 여기만 지금 보면 노랗게 된게다 없죠? 다 뜯어서. 그래서 이거 뜯는 목적은 있는 거라도 영양이 다 충분하게 받아 먹으면 튼실하게 자라라고 조금 병이 들었다 하는 거 제가 지금 다 잘라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오랜 거한 3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목대가 보이시죠? 목대가 있거든요. 목대가 있어갖고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중인데 좀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그래도 좀 이대로 놔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왠지 이게 목대가 좀 썩는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불안한데 근데 우회로 보면 또 튼실해요. 그래서 일단은 놔둬봐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요대로 둬보고 일단 건강하지 않는 거는 제가 다 잘라냈으니까 얘네라도 일단 키워보게요. 예쁘죠? 그래도 있는 애들이라도 이렇게 잘 자라네요. 있는 애들에도 파릇파릇 핑크빛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번에 꽃이 다 펴갖고 제가 좀다 잘라냈거든요. 마디마디 좀씩 다 잘라냈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필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 2주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인증샷을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제 여기서 뜯어낸 겁니다. 병이 든 거를 제가 지금 다 뜯어냈어요. 요렇게 해서 살려낼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저도 처음, 이렇게 누렇게 될 때까지는 이게 처음이에요. 저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좋은 상태로 제가 물놀음 했는데 다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해보는데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요. 우리 2주 후에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고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봬요.